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래. 어머니. 애비 성격 몰라서 그래? 아범 저러고 지내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손 놓고 있자니 답답해서 명절 핑계를 인사만 하려던 건데. 그 인사가 청탁이잖아. 어머니, 제 마음은요.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왜 몰라. 그래도 애비가 농사꾼 자식이니 바쁜 농사철에 집안일 도우라는 시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 중인데요. 아니 저러다 저희 영영 잊혀지는 거 아닌가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 좋은 끝이 있겠지. 그럼은요. 사과하고 사과 째먹고 사과 짚어고. 참나. 사돈 댁에서 뭐 사과 못 먹어 죽은 귀신이 있냐고 하시겄다. 정가집에서 된장이랑 참기름도 주셨어요. 그래요? 왜 우리도 사과 좀 보내드리지 그랬냐. 아유 그럼요. 양생댁 아줌이랑 이? 동네 싹 다 돌렸슈. 잘했다. 할아버지랑 밤 줬댔어요 큰아빠. 이게 다 밤이요? 그래 그래. 우와. 자 이것도 저 사돈댁에 아주 보내드려. 감사합니다 아버님. 큰애야 이번 추석에 베트남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연휴도 짧고 또 현이 애미도 없지 않냐. 응? 그러니까 저 이번 설까지만 기다려라, 응? 어? 베트남에서도 이 음력설을 크게 명절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면 더 좋을게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요. 응? 저는 이것만 보내드려도 기뻐요, 아버님. 그래. 너도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다. 아니요, 아버님. 아빠! 어, 해별이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야, 해비라. 이게 누구?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신사. 아이고. 야, 네 서울 가디 와 이래 빼짝 해빈노. 에이, 공부하느라 힘들었었나 보네요. 아이고, 신사. 먹는 게 신통찬에선 아이고. 잘 됐다. 마 왔으니까는 네 갈 때는 내가 마 살 통통하게 찌어서 보냈구만. 아주머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언니! 쌍둥이도 잘 있었어? 야, 많이 컸네? 아, 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멋만 부렸나 봐? 나 언니 질타하는 거지? 아니다 뭐. 밤은 많이 땄어? 응, 이만큼이나 땄어. 아이고, 어디 보자. 야, 뭐라 찌개 잘 따왔네. 밥 먹고 싶어요. 어, 그래. 우리 막 밤도 삶아 먹고 송편도 쪄 먹고 막 백돼지구라 먹어보자. 자자 너희들도 올라와. 올라와서 그래, 만들어자. 냉그레라. 네. 자. 어. 이 정도. 저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이장님. 어, 이거 뭔 소리요. 아 그동안 조 선생이 저 마을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보살펴줬는데 그래 아니 이장으로서 그래 이 정도도 못할까. 응? 그리고 저 우리 집에서도 주치 노릇을 잘해줬잖여. 아야, 아닙니다. 저 신세야, 제가 많이 졌죠. 어쨌든 2층으로 다시 이사도 왔고, 응? 어, 또
명절에 부모님 찾아뵐 텐데 내가 달리 갖다 줄 건 없고 그냥 사과 한 상자 가져온 게야.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에이, 그래요. 네. 그래. 그럼 난 아이고 저 사둔대기는 내가 지금 벌써 보내드렸으니까 내 건 왜 없이우 하지 마라. 알아요. 예, 그래요. 그럼 살펴가세요. 예, 그래. 그럼 이제 예. 수고들 하고.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국수는 언제 먹일 테요? 와, 사가 진짜 크고 좋다. 에휴, 여기서는 이렇게 이쁜데 얘네들 서울 가면은 구박덩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웬 구박덩이? 왠지 대응리 거는 선생님 댁에선 환영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아, 이 여자 또 삐딱하네. 안 그래도 아까부터 머릿속이 자꾸 땡땡 울려서 죽겠구만. 서울에서 얼른 오라고 종치나 보다. 잘 다녀오세요. 저 퇴근해요. 아니, 배웅도 안 해주고 그냥 가기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마침 오네. 조 선생, 서울 갔어? 아니요, 아직. 왜 엄마? 어, 너 출근할 때 이거 보낸다 놓고서는 깜빡했다가 이제 생각났지 뭐야. 이거 저기 조 선생 서울 가는 편에 가져가라고 갖다 주고 와. 어? 이게 뭔데요? 저기 밤하고 참깨하고 고춧가루하고 조금씩 넣었어. 이런 걸 뭐하러 보내요 엄마? 아, 무공해잖아. 요즘에는 서울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찾는다더라. 싫어요. 아이고, 갖다 주고 와. 누가 이걸로 너 얹혀보낸대? 그냥 성의 표시만 하는 거야. 그 집 사람들 얼굴 엄마가 못 봐서 그래요. 얼마나 까다롭게 생겼는데. 이런 거 버리진 않으면 다행이에요. 뭐? 아니, 요즘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은데. 일단 조 선생 갖다 줘. 아우, 글쎄 싫다니까. 종아, 너 지금 그 행동이 뭐냐? 온 가족이 땀 흘려 지은 농산물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할머니. 고춧가루 만들자면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래? 여름 내내 대학 볕에서 김 메고 비바람 불면 고추대 세워가며 키운 고추로 정성스럽게 말리고 빻아서 만든 게 지금 네 손에 지어주는 고춧가루야. 죄송합니다. 언니, 갖다 줘. 알았어요. 벌써 출발했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힘들게 가져갈 생각 없다 그거겠지. 엄마는 이런 걸 뭐하러 보낸다고. 선생님. 긴간.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갑자기 축구 연락고 나 무지 아파. 어머머머. 어디 가요?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김간이 콧웃음 쳤잖아요. 나는 꾀병인 줄 알았지. 어떡해요. 서울 가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서울을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이럴까? 왜 가기 싫어요? 지난번에 선보 나가씨도 만나고 그래야지. 아, 자꾸 그 얘기하니까 열 오른다. 머리 아파. 팔팔 끌래 그냥. 약 먹었으니까 내릴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갖고 왔어요? 고소한 냄새 나던데. 선생님 서울 가실 때 가져가시라고 엄마가 고춧가루며 밤이며 송편이며 챙겨주셨어요. 나도 밤도 먹고 송편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다. 진짜 아픈 거 맞아요? 아니, 머리 만져보라니까 그래. 다 큰 천여손을 함부로 잡으면 어떡해요? 인간, 정말 이럴 거야? 송편 가져올게요. 네, 평창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유미예요. 유미가 누구예요? 우리 아빠 딸이요. 아빠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어서요. 지금 집에 계세요? 사장님, 해외 출장 가셨는데. 해외 출장이요?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